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 댓글은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에 임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누구든지 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할 내용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8일,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를 시작으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종목들 1월부터 6월까지 타이거 2차전지 K뉴딜 15,000원에서 16,000원대 매수, 코덱스 2차전지 산업 17,000원대에서 18,000원대 매수, 타이거 탑10 14,000원대 매수, 2월부터 6월 초까지 코덱스 팡플러스 25,000원, 26,000원대 매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6만 원 초반 매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5월 7일까지 8천원 초반, 10,000원 초반 매수, 차이나 전기차 6월에 14,000원대 매수. 선생님의 가르침에도 제가 소탐대실 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에 욕심내서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그 아까운 주식들을 두세 달전 몇십만 원 이익을 보고 전부 다 매도해 버렸어요. 그동안 댓글에 감사하다는 인사만 드리고 부끄러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매도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오르는 것을 보며 후회하고 선생님께서 장기로 가져가라 하셨고 그렇게 사고팔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40대 중반이다 보니 마음만 조급해서 다른 종목들 단타하다 물리고 손해보고 이제 깨닫고 매도했던 가격들보다 비싸게 차이나 전기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매도했던 종목들을 다시 매수하여 장기로 가져가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지금 주식 시작하시는 힐링 가족분들 중 혹시나 저처럼 실수하고 후회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가만히 들고만 있었어도 단타하며 마음 졸이지 않고 손해도 안 보고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전부 지금쯤 큰 이익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여 부끄럽고 이제는 장기로 모아가기만 하려 합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하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분 말고도 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거 무슨 근거로 샀다 팔았다 합니까? 정확한 종목 분석을 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감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감으로. 주식 투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도 펀드 매니저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S&P 500, 그 지수 추종하는 올라가는 그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50년 됐습니다. S&P 500은 95년, 10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지수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그 자기의 그 작은 감으로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10%, 20% 가지고 단타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누구든지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절약을 말씀드리죠. 그 절약은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이거를 인내심으로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으는 것도 기술이라 그랬죠. 꾸준히 안 팔고 모아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누구든지 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소비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들 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생활에서 절약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병행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을 이룰 때까지 절약과 주식 투자, 꾸준히 좋은 종목을 모아가는 것은 꼭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모으는 것, 이 절약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인내심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 모든 삶의 일상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 많이 보죠?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내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 내적 에너지가 그대로 이런 좋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않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인내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약은 그런 인내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혼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림 가족 얼마나 대규모 인원입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다독여주면서 떨어지면 서로 이 마음을 좀 다독여주면서 또 그것도 이겨내주는 거고 이러면서 점점 마인드가 점점 이 멘탈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경험이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분이 매도했다는 이 가격들보다 지금 다 올라 있는 상태죠? 주식 투자는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3년을 봐야 돼요. 그런데 년수 중에 가장 짧은 게 1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현재보다 작년 1년 전에 가격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우하향. 1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을 먹고 주가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3년, 적어도 기본 3년을 한번 보세요. 3년 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3년이라 그러면요, 몇 배로 불어납니다. 작년에 비하면 2차 전지주, 국내 2차 전지주, 작년에 비하면 벌써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보통 기본이 3년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50%, 60%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항상 제가 절약을 강조합니다. 그 절약을 하게 되면 인내심을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이 아주 큰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댓글을 참잘 달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누구든지 하지 말라는 뜻에서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저 또한 이것을 캡처해서 우리 신림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감으로 해서 한번 좀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지 알게 돼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그렇게 행동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큰코 다쳐요. 큰코 다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돼요. 주식시장은요, 그 아까운 돈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시장이에요. 거기에 나는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막강해요. 이 사람들과 이 개인, 일개 개인이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 외에는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요, 주시장 떠나세요.
얼마나 그 아까운 돈입니까? 내가 얼마나 절약을 한 겁니까?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돈입니까? 차라리 돈을 못벌 때려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은행에 놔두는 게 낫죠. 그만큼 주식시장은 무서운 곳입니다. 누구든지 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신림 가족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